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객체가 다른 객체의 어떤 기능을 물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그 객체가 물려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예제를 조금 바꾼 건데요. 바뀐 부분은 딱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추가가 됐어요. 자, 여기서 제가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어떤 객체를 만들었고 그 객체에 introduce를 하게 되면 예, 여기 있는 이 객체의 메소드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데 그 메소드를 우리는 프로그래머라는 생성자를 통해서는 정의한 바가 없는데 그것은 person을 통해서 정의되어 있는 바로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person은 모든 사람이 코딩을 해주는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객체만 코딩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person에는 코딩이라는 기능이 없어야 되고 프로그래머는 코딩이라는 기능이 있게 되는 거죠. 자, person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걸 통해 얘는 introduce라고 하는 자기소개 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프로그래머는 사람이기 때문에 introduce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coding이라고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introduce라고 하는 이 기능은 예, 똑같은 기능이죠. 중복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로부터 빌려오고 그리고 coding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코딩이라는 기능은 자 프로그래머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정의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했냐? 보시는 것처럼 programmer.prototype.coding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메소드를 부여하게 되면 얘를 실행했을 때 hello world가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코드를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이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카피해서 저는 이번에는 디자이너 객체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디자이너 그리고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디자이너는 자 이렇게 뷰티풀이라는 이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역시 똑같이 이 코드를 카피해서 이번에는 p2로 하고 new 대신에 desi 디자이너 하고 예, 제 동료인 리체님을 이렇게 리체라고 하고 그리고 p2 코딩 대신에 design 디자인이라고 메소드를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copy and paste는 언제나 이렇게 실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실수조차도 우리는 교훈이 됩니다. 자, 여기 디자이너로 이렇게 코드를 바꾸고 제가 얘를 실행을 시켜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my name is egoing, hello world가 나왔고 my name is rich, beautiful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person이라고 하는 공통의 부모가 있고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객체와 디자이너라고 하는 객체가 이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person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인 자기소개를 가지고 있고 그걸 상속받은 프로그램과 디자이너는 각각 프로그래머는 코딩 디자이너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구현하는 걸 통해서 이 오리지널 객체를 확장해서 자신의 맥락에 맞는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자기소개를 하는 이 코드 있잖아요. My name is를 예, My nickname is로 바꾸면 My nickname is, 저는 실명이 이고잉이 아닙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person을 상속하고 있는 객체들이 갖고 있는
introduce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수정되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상속이라고 하는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바로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프로토타입 베이스드 랭귀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만큼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아주 중요하고 이 객체 또 함수 이러한 것들의 관계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시간을 빼서 다음 시간에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